이번 홀의 피니치를 고려한다면 선수들이 짧은 것보다는 조금 길게 공략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선두와 한타 차의 최민경 선수 파5 홀이에요. 아, 오, 네. 들어가네요. 왼쪽에 마운드 경사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오늘 버디가 나왔을 때는 두 홀 연속 버디를 세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동 선두죠. 최민경 선수의 모습인데요. 최민경 선수도 올 시즌에 준우승 한 차례, 3위도 한 차례 기록이 있고요. 오. 오. 네, 지금 네, 세컨샷 좀 안 좋은 라이에서 하면서 좀 위기 상황이 왔었는데요. 1라운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김민별 선수고요. 반대로 최민경 선수는 까다로운 거리에 파퍼스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켜냅니다. 네. 좋아요. 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와, 바로 막아냈습니다. 21년도에도 톱10 피니시. 최민경 선수는 마지막 홀에 들어서 있네요. 9번 홀에서도 티샷 잘 나왔고요. 오! 네. 자, 이러면 단독 1위로 마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다수 대회를 쉬면서 3주 동안 쉬었거든요. 이번 대회 아주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들어간다면 단독 1위인데요. 떨어집니다. 가장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고 오늘 보기 프리 라운드를 했어요. 7언더파 단독 1위로 1라운드를 마치는 최민경 선수입니다.